그 전에 빨리 좀 챙겨놔야 되겠네. 오늘은 2년 동안 살았던 전셋집에 만기가 되는 날이라 이사하는 날이고요. 전세 만기 날짜랑 제가 새 집에 입주하는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한 보름이 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저번에 놀러 오라고 얘기했던 기안84. 그런 경험 없어요? 이제 내가 25일 날 들어가면은 10일 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15일 정도가 비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근데 뭐... 저희 집에 없어서 저희 집 오셔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침대 퀸이니까 저 옆에 같이 자요. 아, 거기서? 같이 자요. 무시무시한 그림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뭐 서로 품앗이 하는 사이거든요. 상부상조의 아이콘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신세를 지려고 기안84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안네 집에 며칠이나 있으려나? 아, 실감이 안 나네, 이게. 한번 봐야지.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또 라면밖에. 아이고. 진짜 가져갈 건데. 만두. 술 좀 몇 개 줘야겠다. 좋아하겠네, 술. 술도 하나 줘야지. 샴페인. 다 했지 이제. 아, 전화해봐야지. 자고 있나? 기안? 네, 형님. 아니, 나 오늘 가는 거 알죠, 저녁에? 네, 형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며칠. 얼마나 있어요? 보름이요. 보름이요? 보름, 알았어요. 아, 잠깐만. 에어컨 샀어, 안 샀어? 어제 샀는데. 알았어, 일단 저기 일 끝나고 저녁에 갈 테니까. 네. 이따 봐요. 네. 어? 오셨나 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8시에 딱 맞춰 오셨네. 네. 짐이 많은 편이에요? 짐량은 한 6톤 나오고요. 보통 한 4인 가족 기준에 그 정도 나오는데 혼자 사는 짐 치고는 좀 많이 나옵니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견적 보실 때보다 예, 예. 좀 줄었어요. 예, 예 그러네요. 딱이 안 보이네. 그러면은 돈이 좀 깎이나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의상이나 뭐 챙기실 거 귀중품 같은 거. 아, 귀중품이요? 그거 챙기셔야 되고. 아, 제 액자들.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안 깨지게, 액자만 안 깨지게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네. 이거 내용물은 보관이 안 되는데. 음식물이요? 네네. 일단은 아 그렇구나. 야 이게 음식물이 문제가 있네. 이게 이게 또 복숭아 문제네 이거. 기안 줘야겠다 기안. 과일도 안 먹을 텐데. 그 적은 데는 제가 이 음식물을 네. 드시게끔 넣어드릴게요. 먹을 만한 게 있나요 이 안에? 네. 사골 얼려놓은 거 이런 거? 예 예. 오늘 저녁에 사골국을 먹든지 이거 해야겠네. 윌슨. 윌슨 싸셨나 보네. 어머니. 네. 그거 저 곰 있잖아요, 곰. 네, 흰 곰. 네. 흰 곰. 쇼파 그 저 쿠션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쇼파 박스에 네. 있어요, 그럼? 힘들죠? 아니, 아, 괜히 뭐하러 또 더운 데 일하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예, 예. 윌슨 안 챙겼네. 자, 이거 같은데요? 이거요? 예예. 어이, 털이 보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관할게요, 이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겁먹었지? 겁먹었네, 겁먹었어. 예, 우네, 울어. 아유, 이러네. 그러면 26일 날 뵐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 보름 뒤에 봐요. 야, 모델하우스 됐네. 참, 2년 전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꾸밀까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아, 좋겠다. 새 집에서는 좀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야지. 집이라는 공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집에서 생각도 많이 하고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재충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좀 일도 좀 잘 풀리고 그래서 되게 좋은 전환점이 됐던 집이고 이 집은 되게 고맙죠. 하자 윌슨아, 일단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럼 이따가 저녁에 이상한 집에 갈 거야. 놀래지 말고. 아유, 너를 그냥 늘 걸 그랬다 거기다, 어? 좀만 참아. 안녕. 기현, 기현. 형님, 제가 나갈게요. 뭐 타고 왔어요? 차. 네? 차 타 왔어요? 차 타 왔는데. 아유. 여기 복숭아. 아, 왜? 잘 먹을게요. 뭘 받으면서 이렇게 개운치 않게 받아. 에? 아, 욕, 어? 욕 먹을까 봐. 시원하게 받으면 뭘 욕을 먹어요. 괜찮아. 받으면 욕 먹더라고요. 담대해져야 돼. 요게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형, 시원하게 형. 먹읍시다. 어, 뭐가 좀 많이 살림이 늘었네. 근데 에어컨. 자! 에어컨 설치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뜯은 거야, 에어컨? 그래서 사람이 참 감사한 거야. 그 에어컨 박스를 본 순간 다른 친구 3명이 떠올랐어. 아, 그 친구한테 연락할까? 그냥 대충 밥 먹고 즐겁게 지내라고 한 다음에 잘 때 몰래 빠져나오든지 진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님이 지금 대목이라서 열을 기다려야 된대요. 열을. 대목이라고요? 예. 네. 난 당연히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바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선풍기세요. 저 소리만 커. 아우. 네? 선풍기 3단으로 틀어줄게요. 이게 온풍기인가? 아니 선풍기 선풍기. 좀만 참아 괜찮아져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이사하고 이제 몸밖에 없어. 내 옷 타고. 며칠이나 있다 갈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 열흘? 진짜 열흘 있다 갈 거예요? 아,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있다 가는 거지. 뭐 내가 입고 싶다고 있나? 영광이죠. 뭐 형 와서 잤나 보면 영광이죠. 표정이 별로 안 돼. 아니 괜찮아요. 영광이, 영광이죠. 영광이. 저번에 우리 집에 뭐 가져갔을 때랑 표정이 많이 다른데요? 식탁 저 그때 저? 안 쓰신다 그래요. 안 쓰죠. 자 이거 있으면 여기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먹고 작업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괜히 저 가져갔다가 용건 봐가지고 먹고 나. 안 쓴다 그래가지고 저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쓰니까 가져가면 되지 뭘 신경 써요. 그지 뭔 욕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네? 아유 뭐 자꾸 뭐 달라 그러냐 뭘 저거 돈도 잘 버는 놈이 뭐 자꾸 가져간다 그러냐. 다 읽어봤네. 아 몇 개 보니까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지근 성공. 아이 괜찮아. 연예인들에게 쉬운 줄 알아? 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뭘 이제? 어? 만화 욕 먹을 때는 만화 캐릭터들이 욕 먹고 난 살짝 뒤에. 이게 숨어 있는 느낌인데. 그치, 그치. 이건 내 면전에 욕을 먹고 있어. 사수 받았어? 근데 저 가져가 주셔가지고 정말로 네. 오늘 이사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괜찮으세요? 아 맞다 이거 냉장고 넣어야 돼. 아니 냉장고 조금해서 안 들어갈 텐데. 여기 저 냉동 만두 이런 거 다 가져와서 하나도 안 뜯은 거. 아 그래요? 어. 저 그러면은 같이 먹자고. 넣어놓고 같이 먹어요. 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대박이야. 사골 맞죠 사골. 강남에 고깃집 하는 형이 네.
먹으라고 사고를 얼려준 거예요. 아, 사고를 얼려줬어요? 같이 먹자, 이거. 아, 응? 아 사고를 빼놔야겠다. 아. 오늘 먹으려면 녹는 데만 한 시간이야. 이거를 좋은 거 먹어야 돼. 고마워요, 형. 형. 아유, 고맙기는 뭘 고마워. 네. 여기 저 자기 해준 게 고마운 거지, 뭐. 아, 근데 많이 더울 텐데, 근데.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저번에 하도 더워서 모텔 가서 잤어요. 모텔 근처에 있나? 모텔 있어. 모텔 가서 잘래. 아, 중간에 나 없어져도 뭐라 그러지? 에? 둘이 같이 모텔 가서 잘. 아, 그럴까? 그럴래? 아, 정말 그럴래? 에? 그럴래? 아니, 저는 좋죠. 시원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보다가 진짜 진심 더우면 가자. 에, 가야 돼요. 아, 더워서 모텔을 갔어? 미안해, 옷 편한 거 있어요? 입을래요? 편한 거? 등치가 비슷하니까. 내 거, 이거. 빨긴 빤 거예요? 아, 다 빨았어요. 아우, 더워. 아래 그냥 편한 거. 어우, 여기 더 더워. 더워서 잘 안 자요. 바다. 수영복 준 거 아니죠? 그거 저 제가 맨날 입는 바지예요, 마감할 때. 그거 형 팬티 안 입고 입으셔도 돼요, 그거 속바지 있어서. 그런 거 아직 공유할 정도는 아니잖아, 아직. 뭐 마실 거 드릴까요, 마실 거? 시골에 무슨 원두막이 나와 있는 거 같아. 아, 죽을 거 같아, 너무 더워.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저... 약간 옛날 논산훈련소 생각나. 멋지래요. 괜찮아요? 진짜 한 열흘 다 가요, 진짜로. 괜찮겠어요, 진짜? 나 코 골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뭐 저기 난 회사에서 자도 되고. 그 형 왔는데. 아이, 미안하지. 네, 같이 자. 약간 댓글 나한테 넘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본인은 사무실 가자고. 난 여기 자면. 내가 이제 자꾸 형이 나 뭐 줄라 그래. 지금 1:1이거든. 어, 나 그림 때문에 욕 먹고. 진짜 잘 그렸다. 자, 여러분 유기견 센터에 보내시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요 그림 어떻게 괜찮지 않으세요? 아니, 그림 때문에 욕 먹고 식사 때문에 욕 먹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 요 거의 그. 근데 신경 쓰지 마. 나 그러면 네. 우리 저 사골 좀 녹을 동안. 나 좀 씻어도 돼? 네, 씻어요, 형. 이거... 아,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씻었어요? 어, 씻었어. 아, 더워. 여기 선풍기 좀 쐬세요, 선풍기. 아, 별 차이가 없어서. 아, 고마워. 아, 이거 너무 세다. 너무 힘들어. 나도 나름 이게 대접하려고 에어컨까지 이거 설치한다고 내가 이거 큰맘 먹고 샀는데. 아니, 이거 나 있을 동안은 설치가 돼요? 야! 어?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거. 나도 아마 더워. 많이 밀렸을 거야, 설치 기사님들이. 이게 지금 난리야, 더워서. 이 와중에 배는 고프다 그래도. 아, 사고를 갑시다. 가자. 그죠? 배고파. 야, 남의 집 같지가 않다. 이거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네요, 형. 그 뭐 집에 사람이 오니까 좋네요. 어우, 세게 좀 꼬였네. 밥이 없나? 밥 제가 돌릴게요, 밥. 어, 밥 돌리고. 아, 내가 돌릴게. 사고로 내가 끓일게. 네. 야, 이사 안 했으면 이거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정말? 오, 잘리네. 야, 누가 보면 수박 썰어 먹는 줄 알겠다. 사골빙수다, 사골빙수.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 여자 아니야? 여보세요? 아, 예상님.
아, 오, 지금 설치돼요? 어? 아, 진짜요? 어, 지금 설치해준다고? 네. 모텔 안 가도 되는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온대요, 온대. 지금 이 시간에? 네, 온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이거는 네 거야. 이대로 먹어요? 그, 저, 렌즈 돌리면 되지 않을까? 아, 걷어내려고? 네, 여기다 끓이죠. 어, 그래도 되겠구나. 네, 끓이면 돼요. 금방 끓여요. 우리 엄마보다 형이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아이. 아, 뭔가 진짜 집에 살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 네. 내가 왜냐면, 왜 공감을 하냐면, 나도 네. 다르지 않거든. 형이요? 근데 내가 조금 먼저 깨달은 게, 내가 반드시 과일은 사 먹어. 저도, 네, 저도 과일, 어. 과일. 그래서 억지로 좀 먹으려고. 먹고 안 먹고 너무 차이가 나, 몸이. 우리 나란히 앉아서 먹자. 네. 좋지, 식당 있으니까. 네? 좋죠. 좋은데. 응. 요걸 너무 먹으니까. 그 나도 봤거든. 나도 댓글 다 보니까. 봤어요? 봤지. 전현무 대인배다 봤어. 네. 그런 성풀을 받은 게 2년 만이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형이 그 좋은 얘기 들어서 좀. 아니,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 이게 내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걸 욕하는. 저도 근데 형 약간 그림 판다 그래가지고 욕 먹을 때는 원래 저런 사람이다. 저 상종하지 마라 약간 막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상종하지 마라 약간 막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 형이 좀 죄 많이 짓고 산 줄 알았어요.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이미지가 밉상이라 그래. 처음에는 상처 엄청 되지. 나는 처음에 방송을 하고 악플을 만났을 때 밖에를 못 나갔어요. 왜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는 줄 알고. 근데 생각해봐. 나도 상처 많이 받고 하거든. 근데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니까. 진짜로. 하긴 그 만화도 마찬가지. 당연하지. 네. 나는 사실은 이열치열로 이겨냈어. 더 봤어, 약 댓글을. 근데 악플을 보면 근거 있는 악플이 있고 완전 그냥 욕이 있어요. 정말 논리적인 악플 있잖아. 네. 내가 했던 말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되게 가슴. 아,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받아들이게 돼요. 맞아요. 그런 게 한 10개 중에 몇 개는 걸려요. 나머지는 다 욕이야, 그냥. 아유, 너무 싫다, 꼴보기 싫어, 꺼져, 뭐. 극혐이야, 이런 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극혐이라는 거 어떻게 그런 거. 내가 저는 극혐감이에요, 이럴 수 없는 거. 뭐 어쩌라고. 정말 악플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처음 당해보면 전 세계가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전체를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형으로서. 결국 저는 스스로 이겨내는 쪽으로 선택을 했지만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이에요. 다 끊었네요, 형님, 이제. 아, 맛있겠다. 네. 먹을까요? 먹자. 야, 이거 진짜, 야. 고마워요, 형. 아, 고맙기는. 형, 조심해요, 이거. 시원하니까. 아. 소금 있어? 소금이 없는데, 집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없어요. 후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자. 네. 야, 진짜 사골이다. 응. 고양이다, 고양. 괜찮아요? 음식이 맛있다. 저한테 이제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먹어줘야 된다. 삼계탕, 생선, 이런 곰탕 이런 거 있잖아. 네, 형님. 먹어줘야 돼. 네, 진짜 맛있네. 김치나니까. 맛있는데요? 맛있지? 김치나니까 맛있다. 아우, 좋다. 아, 목욕을 왜 했니? 땀이 범벅 흘려. 잘 먹었어요. 아, 형 때문에 진짜 좋은 거 먹네. 올해 처음 먹은 거 같아요. 정말? 네. 배불러. 같이. 설거지 끝난 거야? 이렇게 씻음 그리셨어? 아까 그렇게 쓰셨어. 그것도 그렇게 씻어. 뭐야, 뭐. 아, 우리 기한 안 되겠네.
형, 너 너무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욕 먹을까 봐 그러지. 욕 먹을까 봐 아니면 뭐, 너무 아니 난 설거지는 좋아해. 음식은 안 좋아하는데. 설거지를 좋아한다고요? 아 이게 나 혼자 촬영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좋아했고 뭐 이거 싫어했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의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저 사람이 아 저 형이 왜 자꾸 설거지를 하시지? 왜 자꾸 먹을 걸 같이 하고 주지? 뭐지 이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게 저도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선풍기라도 쐬세요 그러면. 아, 어우 시원해. 진짜 덥긴 덥다. 어우 대박. 너무 덥다. 우리 엄마도 와서 설거지 안 하는데. 진짜 설거지 좋아하는 거 맞아요? 좋아해. 에? 내가 그래서 음식을 안 해먹는 거야. 더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거기. 아. 아우 더워. 아, 잘 먹었다. 아. 우리 복숭아 가까 먹는가? 복숭아 그냥 이렇게 먹자. 맛있지? 네, 맛있게. 근데 두 달 됐는데 이게 탱탱해 아직도. 원래 더 탱탱했어. 물렁해진 거야. 물렁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 안 먹어도.